지난 4회 재판장 안에 진범이 있다고 말을 한 경우,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한준이의 얼굴을 쳐다봤죠. 진범이 한준이라고 알려주는 건가? 민예는 진범이 한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예입니다. 지금부터 민예가 2판 4판 5회 6회 줄거리와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밝힐 순 없습니다. 거래를 했거든요. 이제 와서 그 거래를 깰 생각 없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호는 한준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만 진범이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죠. 아무래도 진범과 뭔가 거래를 했나 봅니다. 오빠 재판 후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정주. 그리고 저는 한준의 아버지 진명이 진범인 것 같습니다. 한준이는 아버지를 내려오게 뭐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죗값을 치르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다시 시작됩니다. 죽은 피해자 가영이가 특별한 신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 특별한 가영이가 가지고 있던 신발 한 짝이 한준이가 샀던 신발이었네요. 특별한 한정판 신발, 그걸 의연이에게 사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잠깐 심각했던 2판 4판 다시 코미디로 돌아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주가 제출한 서류에 결제 사인을 안 해주시는 판사님. 여기부터 정주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됩니다. 이 물음표의 의미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리가 복잡했던 정주는 마음의 안식처 명의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우연히 증거칼과 같은 브랜드의 칼을 보게 됩니다. 오판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야. 오판의 멍해가 두려워 실체적 진실을 피하고 싶다면 법복을 벗어야지. 생각이 많아진 듯한 정주에게 명의는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주네요. 매 방송마다 명의 정말 명대사 제조기네요. 그리고 밝혀지는 판사님 물음표의 의미 알고 보니 정주가 서류를 만들다가 오판사님 이름을 오지랄이라고 했더라고요. 판사님 이름이 오지랄이라서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무튼 이래서 4인 거절당했던 다행인 아름 잘 마무리됩니다. 회식도 가게 되죠. 잠시 장순복을 만나러 갔던 한준이는 나오다가 그 특별 한정판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있는 용수를 보게 되고, 그 신발 어디서 났냐고 용수에게 따지지만 놀라고 무서웠던 용수는 한준이를 피해 도망갑니다. 한편 영웅과 같이 있던 의현도 합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현은 먼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현이와 같이 나온 정주, 둘은 갇힌 아란이 걸어서 법원 쪽으로 갔다가 다시 1인 시위를 하러 나왔던 용수를 만나게 됩니다. 추운데 피곤해서 그런지 밖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역시나 신발을 잘 감싸고 있던 용수의 몸에서 의현이도 신발을 보게 됩니다. 의현이는 조심스럽게 용수에게 이거 신발 어떻게 얻었냐고 묻고, 경우 형이가 가영이 구하러 갔어요. 갔는데 가영 없고 이것만 있었어요. 가영이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용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영이를 죽인 나쁜 놈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가영이를 구하려고 했던 경호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 같네요. 심지어 용수가 외웠던 숫자와 같은 1371이라는 번호의 소유자인 한준. 뭐 용수가 말했던 건 차번호 같은데, 무튼 이번을 계기로 의연이가 한준이를 의심하는 정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준이가 경호와 거래를 했었네요. 거래 깹시다. 무슨 거래인지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처음에는 1회부터 4까지 정신없고 그랬는데 점점 사건이 정하고 파헤쳐지면서 더 재밌어졌네요. 이 드라마는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볼만합니다. 여기까지 민예가 2판 4판 5회 6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판 4판 7회 8회에 만나자. 많이 관심과 사랑해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